10년간 부부 생활을 하면서 단한 번도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한 여집사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다고 이재철 목사님이 과거 설교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던 여집사님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부 생활의 권태를 느끼던 중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 남성의 유혹으로 불륜 관계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여집사님에게 남편과 이혼하면 같이 살아주겠다고, 또 심지어 두 아이도 자기 자식처럼 키워주겠다고 감언 이설로 속였고, 그것을 사실로 믿은 여집사님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지하에 거절하며 자신이 아내와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 없었던 여집사님은 늘상 그랬듯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남성이 다니는 교회에 나왔지만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여집사님의 귀에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만무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재철 목사님을 찾아 상담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먼저는 여집사님을 향해서 집사님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일지언정 주님의 신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신자가 되어서 어떻게 남편을 두고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질책이었습니다. 또이 목사님은 그 남성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여집사님의 자기 확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남성은 틀림없이 사기꾼이며 여집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집사님은 그 남성이 평소 품행이 단정하지는 못해도 자기에게만큼은 예외적으로 특별히 사랑해주는 남성일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재철 목사님은 그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여집사님이 이를 인정하자 이 목사님은 자신의 조강지처와 자식을 버리고 여집사님을 새 아내로, 또 여집사님의 자녀를 새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남성이 그것을 이행할 리가 없으며, 서로 그것을 이행하더라도 그 남성은 다른 여성이 또 나타나면 집사님과 자녀를 헌신짝처럼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욕의 사슬과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여집사님이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길을 찾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테이프로 또는 음성으로 전해 내려오지 않았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었는데, 이 문자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여집사님에게 성경을 필사하면 분명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며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당장 옮기고 그 남성과 관계를 끊으라고 하면서 남편의 여집사님에 대한 나름의 사랑의 방식을 상기하도록 했습니다. 여집사님이 그 남성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까지 했지만, 남편이 여집사님이 불륜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은 것은 남편이 여집사님을 향한 사랑하는 나름의 방식일 수 있으니, 여집사님도 이제부터 남편을 사랑하는 행위를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라는 권면도 덧붙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확신이라는 병에 걸리면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자기 발 아래도 보지 못할 정도로 시야가 좁아지게 마련입니다. 니체는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니체는 안티크리스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확신은 감옥이다. 이것은 충분히 넓게 보지 않고 발 아래를 보지 않는다. 하지만 가치와 무가치에 대해
말참견할 수 있으려면 500가지 확신들을 자신의 발 아래로 굽어보아야만 한다. 온갖 종류의 확신으로부터 자유는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강한 힘에 속한다. 그렇습니다. 자기 확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근시안적 관점에 사로잡혀서 사물을 또 사태를 넓게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스스로는 믿고 있지만 실상 자신의 발 아래를 보지 못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륜에 빠진 여집사가 내연남이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자기를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있는 남편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정욕에 근거한 확신을 비롯해서 신념이라는 확신, 욕망이라는 확신, 미움이라는 확신 등등 세상 수만 가지의 확신의 감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